어머, 친구들 왔구나. 캠핑 친구들인가 보다. 네. 이야, 완전 부럽다. 이 친구들은 저랑 매일 같이 만나고 놀고 막 했던 친구들이죠. 정표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을 했죠. 아기도 일찍 가졌고. 그래서 지금 아기가 벌써 아마 초등학생일 거예요, 지금. 지호라는 친구는 원래 여자친구분이랑 오래 동거를 하시다가 결혼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또 아기를 원치 않아요. 이렇게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거는 2년, 3년? 아유. 이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그냥 참은 거죠. 괜히 불러내면은 제가 오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와이프가 또 싫어하고 막 이런 걸 상황을 만들기 싫어해서 친구들이 저를 그냥 살짝 제외를 시켰어요. 산호 뭐 잘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한 상황이죠. 좋네. 야, 어때, 어때? 야, 너네들도 해방해, 오늘. 나도 해방 좀 시켜주라, 진짜. 야, 너 여기 야, 언제까지 있냐? 너 진짜 자는 거야, 오늘? 내일까지. 내일까지야? 어. 아, 진짜 자는 거야? 우와. 잘해놨네. 어떻게 세팅? 어? 한 잔 먹을까, 세팅할까? 분위기 좀 내야지, 그래도. 캠핑을 하면서 데리고 다녔어요, 몇 번. 그때 기억이 나서 내 캠핑에 초대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캠핑 잔을 만든 거죠. 어, 딱 호흡이 딱 있네요. 네, 캠핑을 하도 많이 가서. 같이 너무 못 봐. 와, 불멍! 어, 뭐야? 불멍까지?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. 그냥 느낌만. 나 이렇게 나 하는 게 아니고. 느낌만. 나 깜짝 놀랐는데 저걸 어디다 쓰려고. 잔을 갖고 왔다. 막걸리 전용 잔을. 잔을. 나 봐 이 조금만. 캠핑 분위기가 좀 나네. 어, 뭘 또 뭘 가져오셨네. 백숙인가 봐. 뭐예요? 마라탕이에요. 아, 진짜? 마라탕? 아, 진짜? 그래서 저 건물 전체에서 계속 마라 냄새가 났구나. 갑자기 여기가 캠핑장이 됐어. 아, 이게 아, 너 오늘 여기서 자야 되는데. 어, 진짜 캠핑 분위기 나네. 진짜 오랜만이다. 술자리를 작품 해야 돼 뭐. 너 없을 때 네 얘기를 하면서 살짝 가까운 데 한번 불러내 볼까? 선뜻 전화기로 전화가 잘 안 돼. 그렇지. 근데 아니 난 네 상황 뻔히 알, 알지. 아예. 얘는 다 키워갖고 이제 뭐 정표는 뭐 사실 나는 편하지 뭐. 정표는 애기 다 컸지 이제. 지가 지 몫을 하니까 이제. 아니 너야말로 또... 그러면 애기한테 해방됐네. 근데 또... 학교 다니니까. 해방된 거잖아 지금. 그러니까 해방이란 건 없어. 다 키웠으니까 지금.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죽어야 끝난다 이거. 어, 저분 세네. 죽어야 끝난다 이거. 미치겠다. 얘가 태어났잖아. 얘가 태어났잖아. 내가 죽어야 끝나. 그게 엄마 하는 소리.